소닉 CD는 1993년 메가 CD로 발매한 액션 게임으로 소닉 시리즈 중에 가장 대상한 이스터에그를 지녔는데요. 국내에서 소닉 자살로 알려진 이스터에그는 게임 중에 3분 동안 아무 조작을 안 하면 소닉이 난 나갈래를 외치고 화면 밖으로 떨어져 게임이 강제로 끝나게 되는데요. 해당 이스터에그는 나중에 발매된 소닉 매니아 플러스에서 똑같이 재현됩니다. 두 번째로 괴상한 이스터에그는 사운드 테스트 모드로 진입해야 볼 수 있는데요.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아래 왼쪽, 오른쪽 A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사운드 테스트 화면으로 진입됩니다. 여기서 사운드를 40, 62, 25 순서로 변경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우스꽝스러운 소닉의 모습과 음침한 BGM을 들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이스터에그 말고도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존재하는데요. 420301은 DJ가 된 MC 소닉, 420421은 배트맨을 패러디한 배트 소닉, 441109는 일본 애니메이션 풍 소닉, 411211은 자동차 옆에 있는 테일즈를 보여줍니다. 참고로 마지막에 보여드린 테일즈 이스터에그는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해주는데요. 디버그 모드는 게임 중에 모든 물체나 적을 화면 아무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괴상한 이스터에그는 타이틀 화면에서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아래, 아래 위를 누르고 효과음이 들리면 EP 컨트롤러의 방향키로 구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쓸모있는 게임 기기로는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아래, 아래 왼쪽, 오른쪽 B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하며 사운드 테스트 화면에서 모두 07로 변경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페셜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